세계보금화전도협회 다락방 탈퇴자 및 피해자 연대가 단체 탈퇴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탈퇴 공동 성명에는 지난 3월 탈퇴한 목사 18명을 포함한 목회자와 선교사 사모 등 총 101명이 참여했습니다. 성명에서는 다락방 내에서 다수의 성비위 사건과 재정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탈퇴 사유를 밝혔습니다.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성비위를 저지른 모든 가해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